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자를 앞에 놓고 설교하다가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음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번에 큰 은혜 받고 주인공이 되시고 아멘. 모든 문제마다 해결하시길 바래요. 네. 그래서 뭐 안샘치고 참석을 하자. 2번 안샘치고 참석을 하자. 2번 안샘치고.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시간 감사하면서 한번 매달려보자.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많든 적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자꾸 감사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번 집회 꼭 부탁드리는데 연합집회니까 꼭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구원해서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세요. 할렐루야. 예, 지경교회는 전도해가지고 절대 군산에다 퍼주지 말고 꼭 지경교회로 데리고 가자 그 말이요. 아멘. 그러면 군산에서 전도해가지고 뭘라고 대학까지 보내려고 그래. 군산은 군산으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이번 연합집회를 통해서 개교회가 막 부흥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 바로 어제 저녁에 내가 광주에서 집회하고 올라왔는데, 아이고 세상에, 캬바레 사장님이요. 캬바레 몰라? 이 캬바레 사장님이요, 제 팬이 있대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CTS에 나오기만 하면은 만사 제끼고 그것 보고 출근을 한다네. 예, 그렇게 내 팬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소원이 내가 장목사님을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다. 그래가지고는 참석을 했는데 어저께 예수 믿었어요. 세상에. 어제 등록했어요. 얼마나 감사. 이제 그 목사님은 캬바레 신방 가야 돼. 이제 그 목사님. 여러분, 캬바레 사장님이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수가성 여행 남편 다섯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데 그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전도했더니 이 여자가 나가서 바로 또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밤에 예수 만나면 내일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만난 증거는 내일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또 그래. 아이고, 품행이 단정해야 전도한다고. 그 말도 맞는데, 품행이 단정해서 전도하려면 평생 전도 못할 사람도 수두룩이요. 무엇이 품행이 단정해? 여러분이 그냥 전도하면서 품행이 단정해 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전도는 전도고. 아멘. 아멘. 그것도 어디야?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쉬워. 아이고, 장경동 목사 알지? 응. 이번에 체육관에 왔대. 한 번만 와. 그래가지고 내일 저녁에 데려오면 하나님 역사하면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자? 자기 교회로. 어디로 데리고 가자? 그러면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부흥이 안 해도 여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각자 교회를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10명, 20명, 30명씩 부흥되면 얼마나 좋을 일이오. 내가 천안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세상에. 천안 인구가 60만인데 이 목사님이요, 전단지를 40만 장을 뿌렸어. 40만 장 전단지를. 그러니까 천안 시민은 전부 다 전도를 한 거야. 에? 은혜 받으라고, 예수님 구원 받으라고, 장경동 목사님 오신다고. 한 방에 100명이 결신을 해버렸대. 한 방 교회가 하나 생겨버렸어. 한 번에.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 그 열심히 전도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따로는 못할지라도 이번 부흥이 때 너무 좋잖아. 아멘. 그래서 이따 저녁에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집회 내가 누구를 전도하오리까 하고 막 기도하면 얼굴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찾아가고 내일 꼭 그 사람을 모시고 와서 꼭 그 사람 내일 저녁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이제 자기 교회로 주일날 데리고 가라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군산시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지금 보니까 인구가 30만인데 예수 믿는 사람 10만 명이니까 이번에 그냥 20만으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기뻐? 말만 들어도 안 기뻐? 그럼 도대체 여러분은 어디 편여 이거? 그래서 꼭 이런 부흥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집이는 왜 아멘을 안 해요? 다 아멘 하고 있는데. 에? 이 집 때문에 다시 오는 거예요. 막.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네. 에, 가난을 축복해 주시고.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네. 암병이 뚝 떨어지게 하시고. 네.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네. 애들은 잘되게 하시고. 네. 그냥 에? 뚱뚱한 여자는 날씬해지고. 할래. 네. 은혜가 돼 지금. 막 저분은 은혜가 돼 지금. 에. 자, 그러면 사단이 여기 있으면 저기는 있어 없어? 없지. 적이 있으면 여기는 있어 없어? 없지. 그 말은 뭘 의미하냐?
사단은 무소부지하지 않다 그거요. 시작. 사단은 무소부지하지 않다. 너무 수준 있는 용어를 써가지고 잘 못 알아듣네. 사단은 시공에 이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어느 곳에 있으면 어느 곳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그것을 무소부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고 마귀란 놈은 있는 곳에만 있고 없는 곳에는 없고 그렇죠. 게임이 안 되지. 그런데 그놈이 오늘 여러분 집에도 신방 왔다 간 거 아세요? 에? 그놈이 에? 여러분에게도 지금 신방 와 있는지도 몰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놈의 마귀가 도대체 정체가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이거는 다 찾아보셔야 돼. 이사야서 14장 12절 요거는 다 찾아봐. 너무 중요한 구절이야. 이사야서 14장 12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개기는 거예요. 자 먼저 찾은 사람 중심으로 이사야서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가만 있어봐. 뭐가 나왔어요? 계명성. 그 계명성을 영어 번역 가운데 루시퍼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 루시퍼가 누구요? 루시엘. 계명성. 그놈이 누구요? 마귀 사탄. 아멘. 예. 너 어찌 그리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져. 그렇지. 하늘에서 어떻게 돼버렸어? 떨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어디로?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아까도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서 왔다고 그러더니 이번에도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찍혔는고. 그 다음에 13절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에 올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무슨 북극 오메 떠버렸네 저기. 세상에 보통 세련된 게 아니네 세상에. 내가 어디에? 거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뭔 극? 북극. 그러면 나쁜 놈의 마귀가 북극으로 가면 좋은 천사들은 어느 극으로 갈까? 그건 상식이지. 남극. 이 남극을 예수님은 오른편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 뭔 편? 북극을 뭔 편이라고? 왼편. 예.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은 먼 편, 오른편, 먼 편, 왼편, 방향은 남극, 북극. 그걸 나는 오늘 이거를 긍정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부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남극, 오른편, 긍정 시작. 남극, 오른편, 긍정. 북극, 왼편, 부정 시작. 북극, 왼편, 부정. 그러면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런 걸 무슨 진리라고 그래?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그래. 그런데 하는 동에서 떠서 서로 쳐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태양아 고맙다. 어쩌면 그렇게 매일같이 어김없이 떠주냐? 그랬더니 태양이 날 보고 목사님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왜? 나는 떴다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치가 도는 거지. 아 태양이 떴다 지는 게 아니라 뭐가 돈다? 그렇구나. 내가 거기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도 틀릴 수가 있다. 만고불변의 진리가 틀리면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틀리겠냐. 제발 부탁이니까 내 생각이 틀린 줄은 알고 살자. 시작. 그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각이 틀리다는 건 알고 살아. 그래서 지식이 뭐냐 무식한 걸 아는 게 지식이요. 무식이 뭐냐 무식한 줄도 모르는 게 무식이요. 무식한 줄만 알아도 유식한 거요. 무식한 줄도 모르니까 무식한 거지. 시작. 이 집은 뭐라고 따따붙다하네 이게. 그래서 유명한 지식인이 말하기를 네 자신을 알아라. 왜? 네 자신을 네가 모른다 이거예요. 네.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았어. 무슨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태양 중심으로 생각을 안 하고 뭔 중심으로만 생각해? 지구 중심으로만. 지구 중심만. 그 말이 맞는 것은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진짜 웃기는 게
신랑이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야 소용없어요. 여자는 자기 배고파야 밥만이요. 맞아요, 틀려요. 공중 화장실을 갔어요. 내가 똑똑 하면 여러분은 안에 있고 내가 밖에 있어. 내가 밖에서 놓고 하면 여러분이 안에서 놓고 해보세요. 똑똑 똑똑 똑똑.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해. 아따 씨, 똥도 어지간히 오래 싸네. 아, 있는 똥 싸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똥을 만드는 거예요 뭐요. 밖에서는 다 그래.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나왔어. 내가 싸려고 앉았더니 이제 여러분이 밖에 있고 내가 안에 있어. 자, 밖에서 두드려봐. 똑똑 똑똑. 그러면 내가 안에서 뭐라고 그래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따 씨, 똥도 어지간히 오래 싸네. 아, 있는 똥 싸우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똥을 만드는 거예요 뭐 이래야 되잖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 아따 씨, 어지간히도 두드려 쌌네. 아, 어련히 싸면 나갈까? 화장실에 들어앉아 있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 씨, 똥이 다 들어가네 그냥. 그러면 네가 아까 두드릴 때 그 사람 똥 들어간 거 왜 생각 못하냐? 그러니까 지 똥 들어간 것만 생각하지 남의 똥 들어간 건 생각을 못해요.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절대 인생 살면서 억울하다는 말은 하지 마라. 왜? 내가 억울한 걸 느껴서 억울하지 내가 모르는 남을 얼마나 많이 억울하게 하고 살았는지는 모르지. 특별히 남자들은요, 남자 때문에 안 우는 여자가 없어. 여자 때문에 우는 남자는 별로 없어도 남자 때문에 안 우는 여자는 별로 없어. 응? 근데 그걸 남자는 전혀 모른다는 거야. 왜 울었냐 네가 이러고 있어요. 응? 우리 어머니를 내가 봐도 맨날 울어.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간증 같아요 지금 막 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 노래 부르더니 예수 믿더니 노래가 달라졌어요. 노래가 달라졌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그 보세요.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는 맨날 울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눈물이 찬송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만 문제가 아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똑같은 돈 문제가 생겼는데 한 분은 자살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한 분은 그러잖아. 왜 죽어? 나도 사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런데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어렵지를 않아. 문제가 문제 같지가 않아.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믿는 거요. 그래서 하하,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용, 옛뱀, 마귀, 사단, 요놈이 방향을 어디를 잡았다? 북쪽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쪽을 잡았다. 자, 그러면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그 태양을 하루 종일 쳐다보면 그걸 무슨 쪽이라고 그래? 남쪽이라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이불 전부 땡볕에 말려가지고 다 소독하면 고슬고슬했어.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또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우리 간호사님들이 세상에 거기서 막 그 신종 불로 번지지 말라고 손에다가 약을 묻혀주고 그 애를 써. 그런데 우리 친구가 또 거기 있길래 식사는 했소 그랬더니 밥도 못 먹었다는 거요. 세상에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열심히 근무를 해. 거기 좀 높은 분은 좀 진급에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에? 에? 그렇게 열심히 세상에 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그냥 애를 쓰네. 물론 손 씻고 조심은 해야 되지만 너무 두려울 거 없어. 그런데 오늘 또 자살은 36명이 했어. 어저께도 자살은 36명이 했어. 예언컨대 내일 또 자살은 36명이 해. 왜? 우리나라가 하루에 자살이 36명씩 오거든. 신종플루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자살이 무서운 거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데 햇볕을 싫어해. 다 우울증이야.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 햇볕을 싫어해. 낮 12시에 태양볕 밑에서 뛰어다니면 자살할 이유가 없어. 근데 전부 그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대고 꼭 부르는 노래가 오늘 밤 나는 우울해. 밤이니까 우울하지 낮에는 우울한 어제 왜냐고 묻지 말아라. 밤중에 혼자 있으니 우울하지. 나는요 이해는 다 해요. 목사가 뭘 이해 못 하겠어.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잠만 놀아가지고 수면제 먹는 사람들 보면 아우, 아니 뭔 짓이여 그게. 나가서 땡볕에 뛰어봐. 막 뛰어봐. 계속 그러면 힘들지. 힘들지. 그러면 그늘에 들어가 앉아있어봐. 그냥 자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언제 잘못 사서 그러지. 웬만만 하면 아프지도 않습니다. 사실 언제 잘못 사서 그러지. 그런데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가 좋다고? 남쪽이. 그래서 그거하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남한하고 북한하고 조선이었을 때, 조선이었을 때는 어디가 더 잘 살았어? 이북이. 그래서 잘 보세요. 조선이었을 때는 평양 감사도 지역이 싫으면 그만둔다는 말은 있어도 서울 감사 이런 말은 있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였을 때는 어디가 더 잘 살았어? 근데 이걸 나누니까 밑에를 먼 쪽이라고 그러고 남쪽, 위에를 북쪽. 그런데 남쪽과 북쪽을 비교해보면 첫째 지리적인 조건은 북쪽이 좋아. 남한에서 외국을 가려면 무조건 비행기나 배 타야 돼. 근데 북한은요 자동차 타고 중국만 넘어가면 스페인까지 가. 나는 진짜로 감사한 게 만약에 남한이 북쪽에 있고 북한이 남쪽에 있었다면 남한에는 예배 출석이 30% 이상 줄을 거예요. 왜? 주일날 전부 북쪽으로 만주로 뭐 저 막 어디로 차 몰고 전부 그냥 유럽으로 축구 구경하러 갔다 갔다 그러고 다 들어오고. 근데 38선을 막아놓으니까 갈 데가 있어야지. 내려가 봐야 부산 아니면 강릉인데 그래도 수십만 대씩 빠져나가 차가. 갈 데도 없는데도. 그러니 북쪽이 열려서 갈 데 있어 봐봐. 교인들 다 도망가 놀러 가니라고. 아이고 나는 그것도 감사해.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38선을 닥쳐놓았겠는가.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속에서 내가 깨달았다 그 말이야. 지리적인 조건 주고 두 번째 자원이 많아. 남한은 파봐야 나오는 게 석탄하고 물밖에 없어. 근데 그나마 석탄은 다 캐먹고 없고 그 다음에 물은 오염돼서 사 먹어야 된대. 여러분 저기 떠놓는 물이 저기 떠온 게 아니에요. 다 사다 놓은 거예요. 그러나 북한은 지금도 자원이 우라늄 같은 아주 좋은 자원이 많아. 세 번째 경치도 남한에서 최고 아름다운 곳 해봐야 설악산, 내장산. 그러나 북한은 금강산. 설악산은 노래도 없어. 설악 설악 그런 노래가 없다니까 그냥 내가 전에서 불러본 거예요. 그러나 금강산은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절 따라 고운 옷 갈아입는 산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헤이! 그러면 경치 좋지, 자원 많지,
지리적 조건 좋지. 북쪽이 남쪽보다 못 살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못 살을까? 첫째, 북쪽이니까. 응, 저 북쪽에 누가 갔어? 응, 저 용, 옛뱀, 마귀, 사탄이 그놈이 자리를 북쪽에다 잡아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말잖아. 그런데 참 나는 이제 그런 거 신기해. 같은 노래를 불러도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이런 노래는 있어도 산 넘어 북촌에는 누가, 없잖아 노래가.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들어보니까 더 말이 되죠. 응, 그렇죠. 북쪽에 영이 좋지 않아. 사탄이 방향 잡은 곳이 북쪽이야. 남쪽은 아주 좋아, 영이.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리더십의 문제가 있어요. 뭐의 문제가 있다? 리더십.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청와대에서 식사해 보셨어? 안 해봤으면 말을 말어. 청와대 가서 밥 먹고 나온 사람들마다 얘기 들어보면 나와서 또 사 먹었대요. 왜? 시원찮아서. 잘 들으세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잘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보니 먹을 것도 줄이자, 골프도 줄이자, 그렇게 의욕적인 역대 대통령들의 수구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다. 1950년 6.25 전쟁 날 때 16개 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줬는데 미국 몇 개 빼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보다 더 다 잘 살아. 그 당시 필리핀은 아주 잘 사는 나라 있어. 지금 필리핀 가보세요. 말도 안 해요. 왜? 국민의 문제도 있고 기업인의 문제도 있지만 리더가 잘한 거야. 우리나라를 욕하지 마라. 우리는 알지도 모르고 욕해.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다 훌륭해. 박수. 지금 현직에 계셔서 내가 진짜 말하기가 조심스럽지, 역대 대통령 중에 자기 전 재산을 나라에 내놓은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 잘한 겁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삭개오가 왜 구원받았어?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같이 훌륭해도 절반 내놨는데 그 양반은 다 내놨으니 싹개오다. 삭개오가 아니고 싹개오. 나는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어. 좀 있으면 이제 장관도 내놓을 거다. 누구도 내놨으니까 대통령도.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도 내놓을 거다. 여러분,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킬 줄 아는 그 성숙함 훌륭한 거예요. 어쨌든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건 훌륭하다고 그래야지.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자원도 없고 형편없는데 더 잘 사는 나라가 있어. 그게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요 진짜로 땅도 적고 자원도 없는데 우리보다 선진국이야. 아, 나 이런데 내 진짜 그냥 속상해 이런 것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리더십이 우리보다 더 좋아. 내가 싱가포르 부흥회를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날 보고 그래. 목사님, 절대 싱가포르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다 꽁초 잘못 버리면 너 같은 놈은 우리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고 들여다 바다에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난 안 피잖아요. 안 하잖아. 그래서 싱가포르를 가서 일주일을 지내보니까 완전 뻥이더만. 담배 꽁초 잘못 버렸다고 바다에다 던지지 않아.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이해는 되더라고. 세상에 한 명도 없어 꽁초 버리는 사람이. 그런데 꽁초 문제가 아니고 피우는 사람도 없어. 우리는 여기는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써놓죠? 금연. 영어로 노 스모킹. 근데 거기는 금연도 아니고 노 스모킹도 아니고 딱 뭐라고 써놓느냐? 바일로, 법대로 해라. 이 자리가 담배를 피워도 되는 자리인지 뭐대로 해라? 그 법이 살아있다는 건 질서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리더십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선진국가는 비결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도 없고 사람도 부족해도 뭐가 살아있으니까? 리더십이 살아있으니까 나라가 선진국에. 아, 우리나라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려면 뭐가 살아야 된다? 리더십이.
자, 리더십이 산다는 말이 뭐냐? 리더십의 좋은 예를 잘 보여준 사람이 히딩크야, 히딩크. 히딩크. 히딩크가 왜 리더십을 잘 보여줬냐? 똑같은 선수, 같은 한국 선수 데리고 월드컵 4강을 갔잖아.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속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을 때가 언제냐? 월드컵 4강 갔을 때요. 나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 일본 사람은 진흙 같아서 개인은 약한데 단체는 강하지만 한국 사람은 모래알 같아서 개인은 강한데 단체는 약하다. 무식이 충만한 소리하고 있어. 뭘 알지도 못하고. 왜 한국 사람이 모래알이야? 웃기고 있네. 잘 들으세요. 한국 사람같이 전 세계적으로 단결 잘 되는 나라가 없어. 왜? 월드컵 4강 때 보세요. 누가 집합을 시켰어? 모의라고를 했어. 저절로 빨간 티 입고 천만 명이 쏟아져 나온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공산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에 안 나오고 집에 있는 사람도 빨간 티 입고 전부 그냥.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요? 2002년도요. 그런데도 지금도 다 보세요. 얼마나 음감이 좋은지. 대한민국! 이봐. 이게 얼마나.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나라가 IMF 맞았다고 금을 모아서 극복해가는 나라가 세계 어디 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서산 앞바다에 기름 유출됐을 때요, 선진국에서는 저거 수십 년 간다고 그랬어. 저 오염이 뭔 소리야? 싹 닦아버렸어 가서. 그때 누가 집합했습니까? 아니요, 자발로 가서 싹 닦았어. 그런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가서 닦았는데 들여다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70% 이상이야. 한국에 정말 바쁘고 훌륭한 목사님, 무슨 김사만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얼마나 바쁜 분들, 세상에 그런 목사님들이 아예 죽을 치고 도와줘. 세상 바쁜 나도 가가지고 막 쌀도 가지고 가고 막 가서 퍼주고 부흥이도 해주고 그랬더니 날 보고는 목사님은요 쌀 이런 거 안 갖고 와도 좋으니까 와서 부흥이나 해달랴. 그래가지고 가서 막 또 부흥이 해주고. 할렐루야. 이거는요, 이거는 화학 처리하면 화학 처리 자체가 또 오염이요. 닦아내는 것이 최고야. 딱. 지금 서산 앞바다 가보세요. 깨끗합니다. 그만하면 얼마나 더 단결이 잘 돼. 그런데 왜 단결이 안 되느냐? 우리 국민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똑똑해. 그 다음에 리더십이 히딩크 같은 리더십이 없어서. 그러면 히딩크 리더십은 뭐냐? 첫째, 잘 차는 놈만 뽑겠다. 그거야. 잘 차는 놈만 뽑겠다. 그래서 뽑힌 게 박지성이고, 만약에 히딩크 감독이 아니었으면 박지성은 선수가 안 됐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축구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가 유럽에서 제일 잘 통해. 근데 왜 박지성이는 히딩크 감독이 아니었으면 안 됐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 딴 박지성을 뽑으면 전화가 와. 어이, 김 감독. 그 암흑의 선수 잘하잖아. 그거 왜 뺐어? 그거 좀 써봐. 학연, 지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발굴이 안 되는 바로 그 폐단 때문에 안 되는. 이게 심각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 차도 학교가 같지 않으면, 동네가 같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폐단이요. 잘 들으세요. 지난번 선거를 끝났는데 어느 도에서 선거를 끝났는데 당선이 됐어. 그래가지고 당선 축하를 해보니까 사람이 없어. 어딨나 찾아봤더니 죽었어. 여러분, 아무리 한 동네라도 사람이 살아있는 건 확인하고 찍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딴 동네 산 사람보다 같은 동네 죽은 사람이 더 낫다 그 얘기요. 그런 곳에 참된 발전과 성숙이 오겠습니까? 이거요, 히딩크는 여기 학교 다닌 적도 없고, 히딩크는 여기서 고향도 없고, 바로 고향과 학연을 초월할 수 있는 리더십.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는 리더십. 그래서 사람이 따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리더십. 그 리더십이 나와야 돼.
여러분은 여기만 살아서 잘 모르죠. 나는 전국 세계 미국 전 세계를 다 다녀봐서 알잖아. 그거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가려면 바로 그런 학연이 같지 않아서 지연이 같지 않아서 누가 보더라도 억울한 그 억울함이 쌓여가는 한 리더십은 안 생긴다. 그러면 선진국 가기가 어렵다. 바로 그런 정책, 그런 마음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 있으면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죠. 무조건 배타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수용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 나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금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나라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시대와 우리나라가 운명이 맞았어요. 이 시대와 나라의 운명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한 나라가 될 확률이 무지하게 많아. 아멘. 그런 차원에서 남북이 통일만 되면 정말로 좋은 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역사적인 숙명 앞에 사명 앞에 내가 볼 때는 양쪽의 지도자들이 이쪽의 대통령 저쪽의 김정일 위원장이 맞대서 우리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사심을 버리고 합합시다. 그런 포용력 있는 리더십이 나올 때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지금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러 가야 돼. 내가 가서 담판을 지어야 돼. 어? 나 하나 마음을 비우고 넓히면 그냥 다 그만두고 남북의 38선을 물어라. 마음 놓고 왔다 갔다 해버려라. 할렐루야. 그러면요 처음에는 혼돈이 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금방 개발해버립니다. 저거 저 북한요 금방 잘 살게 해버려. 할렐루야. 네. 네. 그리고 나서 5년 10년만 지나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상될 겁니다. 네. 아우, 여러분 나는 막 생각만 해도 흥분이 돼.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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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긍정이 뭐냐 이게 바로 감사요, 부정이 뭐냐 이게 바로 원망이고, 예수님이 말이요 유월절 만찬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옷합을 밖에 가지고 예수님의 바르다 머리털로 씻기는 거야. 근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가 사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날 때 그 자리에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나사로 가정은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 소년 소녀 가장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셔야 돈을 벌어서 시집을 보내는데 부모님 안 계시니까 내가 벌어서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모은 거예요. 뭐 하려고? 시집 가려고. 갖고 이제 뭐를 찾고 있어? 신랑감을 찾고 있는데 하여간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막 그걸 주님으로 해서 깨라 감동하세요. 팍 깨고 머리털로 씻기니까 마음은 주님께 드려졌지 향유 앞에 코를 댔지 머리털로 씻기니 막 마리아가 좋아가지고 막 아주 황홀경 속에 빠졌어. 그게 남쪽이야. 그게 그 은혜로운 자리. 그걸 열두 제자가 보고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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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수님은 스승이고 주님이신데도 꽁시렁 되는 걸 보면서 아 아무리 스승이라도 거기다 푹 빠져 있는 여자를 보고 은혜가 안 되나 보다. 저는요 진짜로 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어? 내가 나 진짜 매너도 내가 괜찮아. 내가 물론 뭐 내가 내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래. 그런데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연구를 왜 나를 욕하냐 그랬더니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해. 그러니까 목사님은 당신이 설교하시니까 5번 예배 다 드리지만 사모님은 5번 안 드리잖아. 그러니까 CTS 9시에 내 설교를 보고 그 다음에 11시 신랑 설교를 보는 거야 듣는 거야. 근데 신랑이 잘하면 아이고 장목사님도 잘하지만 당신이 더 잘해 아무 문제 없어. 비슷만 해도 아이고 장목사님도 잘하지만 당신도 잘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사모님이 들어봤을 때 야 자기 신랑이 장목사님만 못하다고 느껴졌을 때 이 사모님이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푼수같이 하는 사모님이 아우 당신도 장목사님 좀 재밌게 해봐. 그러면 목사님이 아이 그 사람이야 프로잖아 나도 열심히 노력해 이러면 되는데 저 자식은 뭐하는데 자꾸 나와가지고 신경쓰게 해.
나는 거기서 그냥 저 자식이요. 누구 때문에? 그 사모님 때문에. 내가 왜 저 자식인가 봤더니 그 사모님 때문에 저 자식. 여러분 부부 모임을 가보세요. 부부 모임을 가보면 솔직히 내 신랑이 제일 멋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더라 하더라도 아이고 여보 나는 행운아야. 왜 당신 친구 중에 당신이 최고더라. 그러면 본인이 알잖아 최고가 아니라는 걸. 네. 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신랑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런 훈수 같은 여자가 있어. 아우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진짜 당신 친구들 다 괜찮더라. 아우 그냥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당신 만난 것이. 그러면 여보 내 친구들 다 괜찮지? 미안해 그런 훌륭한 신랑 없습니다. 가서 살아라 이 작건. 가서 살아.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왕한테 평생 쫓겨다닌 줄 아세요? 여자들이 쉴 데 없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얘기해서 그런 거요.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 절대 신랑 앞에서는 딴 남자 칭찬하지 마라. 시작. 절대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다른 목사님 칭찬하지 마라. 시작. 천하 없는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도 담임 목사님 앞에 있을 때는 칭찬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걸 매너라고 그래. 매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은혜가 안 돼. 그 궁시렁궁시다가 가로니다가 왜 허비하냐?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구제하지. 그 순간입니다. 그 원망하는 그 순간에 마귀란 놈이 어메 내 새끼가 왜 여기 앉아있다냐 하고 데려가 버린 거요.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 감사하는 그 자리가 남쪽이요. 원망하는 그 자리가 북쪽이다. 시작. 감사하는 그 자리가 남쪽이요. 원망하는 그 자리가 무슨 남쪽이 남쪽이고 북쪽이 북쪽이고 그것도 맞지만 감사하는 쪽이 무슨 쪽? 원망하는 쪽이? 여러분은 남쪽에 살아 북쪽에 살아? 남쪽.